이용주,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 진짜 없나? 네, 진짜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 근무, 작업, 청소까지 다 빼주고 푹 쉬게 해줬습니다. 거참 이상하네.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. 아무래도 일단 입실시키고 좀 지켜봐야겠다. 입실 말입니까? 그렇게 내 몽유병의 원인은 쉽게 밝혀지지 않았고 의무대 입실이란 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. 그러나 아, 이 자식 또! 아, 진짜 미치겠네! 야, 신비야! 욕주! 이영주! 야, 인마! 이영주! 흑사 지정아, 타령이면 우리 다 죽는다고, 인마! 야, 신비야! 야, 알겠습니다. 이영주! 왜 됐노? 어? 갈 만한 데는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.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이유가 뭐고? 어? 이런 이유가 뭐냐고?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분명 뭔가 있습니다. 잠깐. 설마 뭐 기억나는 거라도 있나? 그래, 그거였어. 퍼즐은 맞춰졌습니다. 무슨 소리고? 그게 무슨 소리냐고! 뭐가 어떻게 되는지 뜸들이지 말고 버텀 설명해 봐라, 이 뭔디 이 자식아! 자, 마타시쿠드야. 그리고 저 그림.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막 몰라, 모른다고!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? 머리나 폼입니까? 머리 좀 쓰십시오. 자식 더럽게 잘난 척하네, 진짜. 사건 발생 첫 번째 날, 그때 기억하십니까? 신병아, 이 마타시를 까먹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건 발생 둘째 날, 신병은 이 구두약을 입가에 칠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셋째 날, 신병은 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몰라, 모른다고 임마. 자식 더럽게 잘난 척하네, 진짜. 버텀 말 못하나, 이 문지 자식. 보채 시기. 자, 이 세 가지와 연관은 바로 그것! 바로 이 초코파이였습니다! 초코파이? 그게 무슨 소리고? 아, 퍼즐 설명해 봐라, 이 뭔지 자식아 좀! 자, 보십시오. 이 마타시와 초코파이, 둘 다 빨간색 겉포장. 신병이 마타시를 초코파이로 착각했던 것입니다. 엄마, 그러면 이 구대역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? 자, 보십시오. 색깔과 생김새가 마치 흡사하지 않습니까? 신병은 이 구대역을 초코파이로 착각했던 것입니다. 에이, 설마. 그럼 이 그림은? 저도 긴가민가 했지만 이 그림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그림은 바로 초코파이 단면을 그린 겁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 검은색은 초코파이 외부의 초콜릿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이 베이지색은 빵! 그리고 이 아무것도 칠해져 있는 이 흰색은 초코파이 맛이 면이었던 것입니다. 보시죠. 자, 초코파이 단면이 그린 겁니다.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?
그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 제시해드리죠. 신병이 행보관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? 다 같이! 마시멜로! 이 리듬은 바로 아이유의 마시멜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제가 얼마 전 신병 몰래 화장실에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걸 혼낸 적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일이 신병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신병 지금 어디 있는 기고? 그거야.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? 좀 먹고. 야 이마. 이마. 야 이영주. 너 뭐하냐 임마. 야 임마야. 결국 명탐정 코난으로 빙의한 사이코 김상병 덕에 내 몽유병의 원인은 밝혀졌고. 너 그거 다 먹기 전에 잘 생각하지 마. 알았어? 예, 알겠습니다. 좋겠다. 난 그 후로 매일 밤 초코파이 한 상자씩을 까먹고 잠자리에 들었고, 신기하게도 몽유병 증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.